와, 진짜 크긴 진짜 크다. 그쵸? 참고로 대한민국 딱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정말요? 예, 없어요. 예, 오. 어디? 네,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원래는 네. 욕을 하시던가 뭐 7인승을 원래 네.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7인승짜리도 한 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기 일단 가보세요. 제가 전차 대차로다가 해드린 게 있는데 네. 네. 아 보시면 저 안에 보면 큰 차가 좀 있는데 네. 혹시 운전만 하면 어디까지 저 있으세요? 이종 보통이요. 이제 큰일 났네. 저 이종 보통이 안 돼요? 저안 돼요. 진짜 크네요. 예. 와. 운전하기 힘들면 제가 좀 대신 운전을 네.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떠신가 저는 해서. 숙소를 안 아니 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해드리고 숙소 할 때는 제가 전 네. 또 따로 또 와야죠. 아, 내 정말요?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운전만. 참고로 대한민국 딱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정말요? 예, 없어요. 예, 오. 어디 가도 이거 타기 힘들어요. 와. 해외 나가도 이거 큰차 네. 타기 힘들어요. 조금 작은 차들은 많이 있는데 네. 이큰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와, 너무 좋다. 네, 들어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와. 고개심을 벗으시고 들어오세요. 네,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요? 우와, 저기 방에 또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네. 메인 이제 저거고 여기가 쉽게 아, 말해서 이제 네. 그냥 여기 거실, 그러니까요. 식당, 주방, 아니 여기 그러니까요. 주방, 저기는 이제 와. 아침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와, 뜻밖의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찍을 수 네, 있는.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네. 좋게 생각하면 이제 네. 좋은 경험이 되고, 그쵸. 뭐, 안 좋게 생각하면 제가 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좋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또 저도 운전을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얼핏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뭐 그냥 어디 유명한 영화배우 같아요. 저 아니에요. 신분을 숨기시고 다니시는 분 같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제주도 여기에 하나밖에 네,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쵸? 예. 엄청 찾았어요. 왜냐하면 꽉 막힌 밀폐형 차에서 하다 아. 보면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많이 나고, 그다음 가스를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이 탈 경우 잘못해가지고 폭발 사고 나, 그것도 가스 네. 사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캠핑카들 일반, 또 더군다나 이게 자차 보험이 안 됩니다, 캠핑카는. 그렇다고 예, 그게 왜 하더라고요. 그러냐면은, 네. 예, 일반 승용차들은 기본적인 매뉴얼 금액이 있어요. 사고 나면 어느 부위에는, 예를 들어 반반은 얼마, 펜다, 앞범범 이런 식으로 얼마, 문자가 얼마, 이게 기본적인 매뉴얼 금액이 있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랬었구나. 특수 개조를 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 부르는 게 값이야. 쉽게 아. 말해 저는 다 돼요. 종합보험은 다 되는데 그 자차가 된다는 네. 것뿐이에요. 나중에도 뭐 사고 그것도 있지만은, 네. 자 요즘에 그 렌트카들은 별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고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네. 너무 크게 사고 나다 보니 자기가 감당을 안 되니까 네. 그냥 차를 버리고 도망가. 근데 이거를 허위로 종합 가는 사람도 있어요. 허위로. 네. 그래도 이제 큰 데들은 당연히 이제 운전면허증 네. 대비해 보고 이제 대비하셔도 당연히 돼요. 그렇게 하고 차를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아, 그냥? 예, 훔쳐가. 그러면 진짜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렌트카들은 GPS가 다 달려 있어요. GPS. 그래서 이제 아. 어디 들어보세요. 네. 면책금이 발생합니다. 면책금이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다 면책을 받는 것이. 개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 차액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50만 원이고요. 네.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대물은 차에 대해서 50만 원입니다. 총 50만 원. 50만 원 내면 최대. 예, 그렇죠. 아. 자차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네. 다 수리를 해주시고 수리비 주시고 네. 하셔야 돼요. 자차는 예. 21번 주시고 사인 하나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좀 맡겨주실래요? 차 상태하고 기름량하고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도 들어올 적에 서로 그래요. 그래야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네.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휘발유기 때문에 이거는 네. 더 좋아요, 힘이.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침대가 됩니다. 이렇게 대박. 써 되고 다시 우와.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와. 되고. 이것도 원래는 침대가 돼요.
이게요? 예, 되는데 굳이 뭐 네네네. 이게 많지 않으시면 그냥 식대 쓰시면 되고. 오, 이것도 침대가 되는구나. 예, 침대가 돼. 2인용 침대, 저것도 2인용 침대. 자, 이제 물 쓰는 거. 예.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걸 켜시면 불이 들어오죠. 네. 요게 냉온 펌프 물 쓰려면 요걸 켜야 돼요. 네. 물 쓰려면. 그래서 요걸 요 켜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저기 네. 전기장판이 저기 있는데 네. 요거 이제 집에서 쓰면 220짜리가 아니고 12V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쓰는 것도 아주 뜨겁지는 않아요. 아, 네네. 그래도 뜨뜻하니까 그거 켜시고 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보세요. 네. 전원이 들어가는 상태고요. 네. 오른쪽으로 잡으세요. 오른쪽 돌리면 제일 센 거. 왼쪽 네. 돌리면 흐려 보이죠? 네. 질락한 거. 세게 해놓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시간은 그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고 네. 안에 화장실 설명 좀 할게요. 네. 일 보시려면 여기 앞으로 당겨 있어요. 그러면 구멍이 열려서 일을 보시면 돼요. 네네. 아시겠죠? 네. 더 중요한 건 자, 가스. 어, 가스 중요하죠. 예, 가스 잘 나가. 네. 여기도 잘 나가 쓰시면 되고. 와우, 진짜 잘 나간다. 오프는 꺼지는 거. 네. 색이 틀리죠? 네. 누가 이렇게 놓고 술 먹고. 네네. 모르고. 요거 하나만 켠다는 게 이쪽까지 켜가지고 이걸 다 태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조심. 네, 술이 웬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네. 뭐 다 있고 여기도 안에 보시면 이제 후레타 와, 다 주셨어. 예, 쓰시면 되고. 네. 또 안에서 또 너무 또 많이 또 보이면 그러니까. 맞아요. 치우시면 돼요. 치고. 다 잠기네, 창문이. 예. 제가 옛날에 했었던 데는 뒤에 창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오, 창문 다 닫아지네. 이런 전기는 네, 220은 안 돼요. 220 다 안 돼요? 네, 다 안 돼요. 어, 그래요? 다 안 되고 지금 예,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일단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여기부터 시작해서 와, 이 차는 진짜 근데 어떻게 운전하냐? 와,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더 있어. 이 사다리가 제가 옛날 캠핑카에서 부러뜨린 사다리. 와,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제 차박하는 차도 있네요. 이 차박 예쁘게 꺼내놓고. 버스 아니고 이 캠핑카예요. 와, 진짜 크긴 진짜 크다. 그쵸? 하차. 제가 여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저 뒤에 바다가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 와, 미쳤는데? 이거는? 아, 누가 또 이렇게 사진만 찍어줄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스타렉스 7인승 캠핑카를 제가 빌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대여 일이어서 오늘 딱 갔는데 지금 이제 사고 차량으로 돼가지고 지금 제가 운전하기에 조금 위험한 상태여서 근데 지금 이제 캠핑카가 다 나가고 없는 상황이라서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기름값은 제가 내고 그래서 제가 빌린 게 7인승이고 저는 2종 보통으로 되는 차를 빌렸는데 지금 10인승에 이제 1종 면허가 있는 분만 이게 운전이 가능한 차라서 사장님이 와주신 거예요. 내일 제가 빌린 차가 8시에 나온다고 해요. 그때 8시부터 제가 이제 운전하고 하는 방송을 할 것 같아요.